네, 현직 검사가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대통령 체포하라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코미디 영화였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봤지만 지금 정치 상황,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에 비춰볼 때 결코 웃으면서 볼 수 없는 대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사와 촛불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상으로 봅니다. 대통령에 대하여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가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게 첫 번째가 주사 맞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촛불시입니다. 자, 윤경희 부장께 먼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웃자고 만든 영화입니다만 지금 이렇게 10수년이 지나서 지금의 상황과 딱 들어맞게 됐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무려 7년 전에 개봉됐던 영화인데요. 네. 보셨다시피 지금 장동건이 대통령 역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 장동건이 북한 대사를 만나가지고 하는 대화에서 저 말이 나왔는데 네. 북한 대사가 일본의 그 도발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네. 대통령이 얘기를 했더니 그 북한 대사가 대통령은 전쟁을 뭐 무서워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 내가 무서워하는 거는 세 가지다 하면서 그 과정에서 첫째가 주사 맞는 게 무섭고 두 번째는 어린 아들한테 질문이 있다 그러면서 손들 때가 무섭고 세 번째가 촛불 시위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아마도 이게 개봉이 된 게 2009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2008년에 있었던 쇠고기 파동 그 시절을 네. 그 이듬해 개봉이 됐기 때문에 그걸 네. 아마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네. 주사기와 주사 맞는 것 그리고 촛불 시위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태현 변호사. 일단 네. 검찰에서는 조사하라는 거 일단 대통령이 거부했잖아요. 대면 조사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네. 얘기하고 있죠. 이미 사실 어느 정도 검찰의 강공은 예상이 됐던 거죠. 지난 일요일 날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는 일단 했지만 특히 제3자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네.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재벌 기업들과에 대한 추가 조사와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면 조사를 계속 압박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이제 서울에 있다가 전주 지역으로 이전해서 있는데 자, 지금 삼성의 미래전략실 등 삼성과 국민연금 압수수색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일단 뇌물죄 때문에 그런 거죠. 삼성의 네. 어떤 그 추가 출연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국민연금이 네. 엘리엇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반대한 그 합병에 있어서 찬성표를 던지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검찰은 대통령에게 출석하라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삼성의 심장부를 겨냥하는 조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검찰이 이렇게 자신만만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일요일 날 수사 발표 나왔고 공소장 공개됐을 때 청와대에서 소설과 상상이라 그랬잖아요. 예, 소설과 상상으로 지은 집이고 사상 누각이다 이런 얘기를 유영아 변호사도 얘기를 했고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도 공식 브리핑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검찰은 그 당시도 이미 99% 입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검찰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호성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겨주기 위해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증거는 안종범 전수의 수첩과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 녹음 파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네. 우리가 증거로 해서 공소장에 기재는 했지만 그 녹음 파일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뭐 재연을 한다거나 우리가 풀어서 발표를 하게 되면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검찰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걸 보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저기 검찰이 단 네.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다 저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 말이 사실이라면은 저 검사 문제 있습니다. 저 열혈 검사라는 증거는 될지 모르지만은 냉철한 네. 검사가 돼야 되는데 네. 저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팩트를 근거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저거는 네. 저는 좀 오버라고 봅니다. 검찰은 항상 공소장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박근혜 정부를 보면서 박근혜 정부가 우리 그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합수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박근혜 정부가 이상하게 합수부가 많았어요. 네. 방위산업 합동수사본부, 세월호 합수부 제가 한 4개인가를 기억하는데 못 찾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가장 힘이 셌던 게 검찰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으로 이 계속 수사권을 통해서 해가지고 네.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지나친 수사가 들어가서 괴멸되고 있는데 그 어떤 보수 세력,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을 보수시키면서 저 괴멸시키면서 거꾸로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지지를 받는 시스템으로 갔다가요. 네. 가다가 거꾸로 지금 검찰한테 박근혜 정부가 걸려드는 겁니다. 자, 지금 보이는 건 횃불입니다. 네. 제가 검찰이 얘기한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것, 그야말로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지난 주말 광주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요구 시위의 한 장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군요. 공소장은 기름을 뺀 살코기다. 김태현 변호사, 네. 이 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담백하게 적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또 공소장 문장마다 일일이 주석을 달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네. 그 공소장 내용을 보시면 그 플레이그라운드에다가 현대자동차라고 광고를 몰아줘라. 이 부분에 대면 뭐 어떻게 나오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광고회사에 현대자동차가 광고를 줄 수 있도록 하세요 라고 지시하였다. 이런 식의 아주 굉장히 좀 무미건조한 형태의 문장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실제로 정호성 비서관 통해서 뭐 지시했던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문장 같은 것들이 다 확보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만약에 공개한다고 하게 되면 대통령의 혐의가 뭐 더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최순실 씨를 위해서 지시한 구체적인 말들 이런 것들을 직접 우리가 들었을 때 받는 충격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99% 입증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됩니다. 검찰이 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어떤 다른 사건 수사할 때는 굉장히 파워를 발휘했고 지금은 거꾸로 박근혜 정부를 잡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검찰 권력을 너무 키우면요. 대한민국은 결코 좋은 사회 안 됩니다. 저 지금 검찰이 지금까지는 이쪽에 붙어서 하다가 이번엔 자기 살려고 이제 박근혜 정부를 치는 건 좋은데 깨끗한 건 깨끗하게 하는 건 좋은데 검찰이 모든 권력을 갖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봉건 시대로 후퇴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제 검찰 내에서는 청와대가 대통령이 검찰이 직접 조사를 받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받지 않자 아주 부글부글 하는 것 같습니다. 30대 후반의 검사인데요. 인천지검 강력부 한 검사가 아니 99% 소명됐고 출석 안 하는데 이거 지고와 막론하다고 체포영장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가 됐군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뭐 그 검찰이 그동안 이 수사에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지난주부터 그 대통령의 직접 조사를 반대하면서 그 강력하게 대응한 건에 대해서 검찰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흥분해 있는 것 같고요. 이 청와대도 이에 대해서 또 계속 강력하게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자, 30대 후반의 젊은 검사입니다. 중견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검찰청, 검사들이 쓰는 내부 통신하면 이프로스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 글을 올린 건데 내용을 보시면 범죄 혐의에 대해서 99% 소명을 댈 수 있다. 그리고 피의자가 불출석 의사를 명확히 하게 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를 주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기소는 못한다. 처벌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강제로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것이 법치주의 아니냐라는 글을 오늘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겁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자, 청와대 얘기는 아직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저희가 준비한 거 보여드릴 텐데요. 그 내용 보면 청와대의 생각은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 최순실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녔다. 그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뭐 나왔습니다만은 네. 그 대통령이 그 최순실이 국민들이 싫어하는 일은 다 하고 다녔다. 내 앞에서 조용히 있어서 그런 일을 왜 했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청와대 내부에서는 그 현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좀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석과 법률적인 해석을 좀 그 구분해서 지나치게 법률적으로 그 해석을 해서 대통령은 이건과 특별히 문제가 없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범죄적으로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 앞에선 조용히 있어서 그런지 이거 대통령의 말을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한테 전한 건데 적어도 최순실 씨가 대통령 앞에서는 고분고분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나 그 많은 증언들을 보면 최순실 씨가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 듯한 느낌을 주는 말들이 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지금 말씀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사실이라면은 대통령의 인식과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괴리되어 있다고 보여질 수 있죠. 그리고 어쩌면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최순실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에게 별도 지시, 정호성 비서관에게 별도 지시한 내용 세세한 부분을 아직도 참모진이나 변호인들한테 다 공개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충돌이 있습니다. 윤경인 부장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최순실 씨가 내 앞에서는 얌전하겠지만 나쁜 짓 다 하고 다녔다는 게 대통령이 생각을 한 이라는 게 하나 있고 검찰은 녹음 확보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 최순실 씨 체크해주려고 뭐 이런저런 청탁들 다 한 것이 녹음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이든 한 것이 굉장히 비참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뭐 수첩에 깨알같이 적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안종범 그 전 수석에 그런 것을 이제 검찰이 증거로 확보하고 있고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녹음, 대통령과의 네. 통화 녹음,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런 것들이 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검찰은 얘기한 것이고 네. 박 대통령이 저렇게 언급한 것은 자기 책임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아, 최순실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줄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 수사에서 당연히 밝혀야 되는데 지금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응해서 떳떳하게 밝히면 될 일이지 언론을 통해서 저런 입장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